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! 브루클린 관계자 중 한 명은 카이리 어빙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이 안티 백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빙의 행동에 환호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어 기뻤다고 합니다. 케빈 듀란트가 그 병으로 인해 프로토콜에 들어가는 바람에 레이커스와의 크리스마스 매치에 나올 수 없게 되었네요. 정말 아쉽습니다. 그리고 칼 앤서니 타운스와 브래들리 빌도 프로토콜에 들어갔습니다. 스포츠 분석가 빌 시몬스는 앤서니 데이비스의 기량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. 자유투시도, 리바운드, 야투율, 득점력 이 모든 카테고리가 줄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 ESPN 분석가 켄드릭 퍼킨스는 레이커스가 러셀 웨스트브룩을 트레이드시킨 후 빅3를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또한 레이커스는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며 디트로이트의 제러미 그랜트나 필라델피아의 벤 시몬스를 얻는데 관심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드와이트 하워드는 레이커스가 플레이오프에 들어서면 아주 강력한 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기용을 알았던 CJ 맥컬럼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. 일주일 안에 재검진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네요. 유타의 조 잉글스가 트레이드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. BQ가 좋은 선수라 많은 팀에서 노릴 것 같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!